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왕복 4차선 도로와 가까워 접근성 좋고 금액과 면적 적당하여 기능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토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군 운하면 장청리입니다. 광천 시내와 보령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약 150m만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이 토지는 면적 3,379제곱미터, 약 1,022평의 답 한필지로 농업진흥구역이지만 등지정리되어 있지 않은 논입니다. 매매금액은 평당 6만 5천원, 전체 6,643만원입니다. 이미 농업경영을 하고 계신 분에게도 좋지만 귀농을 위한 적당한 농지를 찾는 분에게도 크지 않은 금액에 경영체 등록 가능한 면적으로 농업인으로 첫 발을 떼기에 최적의 농지임을 말씀드리며 토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멀리 낮은 구릉처럼 이어진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산자락 아래 광천 시내도 보입니다. 보령으로 향하는 왕복 4차선 도로도 시원하게 열려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푸른 지붕을 이고 있는 광천 김 공장도 들어 보이네요. 주소는 은하면이지만 광천과 가까운 곳입니다. 광천 김은 워낙 유명하죠. 도로 건너편에는 광천 토굴새우젓 시장이 있습니다. 일명 독배라는 곳입니다. 4차선 도로에서 마을과 연결하는 작은 도로로 들어서면 소박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토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논들 양옆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옆에는 제법 규모 있는 김공장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업진흥구역이지만 경지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과 주변 환경을 살펴보자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광천 토굴새우젓 시장은 도보로 7분 정도면 갈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은하면사무소, 은하농공단지 등 자차 15분 내외 거리입니다. 주소가 은하면이지만 생활권은 광천에 속하는데요. 역, 터미널, 시장, 각급 학교 등 광천 시내는 자차 7분 내외입니다. 광천 톨게이트도 10분 정도면 갈만하군요. 광천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경영체 등록 가능한 농지를 찾는다면 더없이 좋은 위치입니다. 지상에서 토지로 다가가 봅니다. 4차선 굴다리를 지나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가면 좌측에 보이는 건물은 포항 마을회관입니다. 이웃한 집들도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네요. 길과 바로 접해 있어 접근성은 좋습니다. 논 가운데에는 관정과 펌프, 비가림 시설도 있습니다. 눈높이에서 둘러본 들녘이 시원합니다. 전면의 마을회관을 비롯한 산 아랫마을이 평온합니다. 뒤편으로 보이는 산소는 약 200m, 더 뒤쪽 멀리 있는 축사는 약 400m 거리입니다. 인근의 김공장도 보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면적 좋은 이 토지에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농업인의 꿈을 실현해 보세요. 고맙습니다.